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프라임 뉴스는 북구 매곡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동의 메카 북구는 요즘 울산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입니다. 광역시 승격 이후 인구가 2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육아와 복지, 관광과 치안 등 각종 인프라가 속속 갖춰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예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엔 빈자리가 없습니다. 장난감과 그림책을 빌리거나 아이와 함께 놀이 체험을 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놀이 체험식도 이용해보고 장난감도 이용해보면서 육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조언을 얻을 수 있었고 새로운 책이나 환경을 많이 제공을 해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지난 7월엔 영남권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도 산모들에게 호응을 얻으며 내년 6월까지 예약이 동의났습니다. 또 빠르면 오는 2025년은 북구 청평동에 울산 공공의료원도 설립될 예정이어서 출산과 육아, 의료 등 탄탄한 복지 인프라가 갖춰집니다. 이런 가운데 북구 지역 치안도 대폭 강화됩니다. 북구의 숙원 사업이었던 북부경찰서 개서에 이어 명촌지구대, 그리고 2023년엔 농소위 파출소 신설도 확정됐습니다. 농소 일동 인구는 3만 7천여 명. 농소 이동은 4만여 명으로 그동안 농소일 파출소에서 7만 7천여 명의 치안을 책임지다 보니 꾸준히 치안 공백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여기에 관광 산업 인프라도 풍부해집니다. 동해선 폐선부지 일대를 도시 숲으로 탈바꿈시키고 울산 산림복지단지와 우가산 근린공원을 조성하며 무엇보다 강동 관광단지 개발을 본격화합니다. 강동 관광단지 내에는 워터파크, 그다음 글램핑장, 숙박시설 등 우리 시민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각종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 있습니다. 수소산업과 미래차 혁신 클러스터 구축 등 미래산업 기반도 착실히 다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